네,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궁금하신 점 저희에게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과 고민들, 해결책 제시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오늘 시장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지난주에서 미국 시장도 지금 보면 인공지능 AI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미국 증시에서는 다우지수와 또 S&P 500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골디락스에 들어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 증시는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도 주요 기업들이 기업 실적을 발표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시장은 실적 장세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좀 부진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주요 기업들이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그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들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 완전히 디커플링돼서 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그 매그니피센트라고 이 기술주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전반적으로 시장에 가는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요번에 넷플릭스가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요게 이제 실적 발표일 수 있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말할 수 있는 숫자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주들이 우리 증시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왜냐하면 이 넷플릭스가 실적이 좋아지면 이 컨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내 엔터주들이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미국 증시와 우리 한국 증시는 이렇게 밀접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은 우리나라가 매년 약 200억 달러의 그 무역수지 흑자를 보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의 수출도 좋아질 거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죠. 지금 그 국내 시장에서는 가장 큰 그 이슈는 역시나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지난 그 토요일, 일요일 사이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북한의 이 러시아에 대한 파병, 이거에 대한 뉴스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실제로 우리나라도 예전 베트남 전쟁 때 미군과 함께 이제 그 베트남에 가서 싸운 적이 있는데 그때처럼 북한도 러시아와 함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과연 베트남 전쟁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 본다면 우리 그 청룡 부대와 같은 주력 부대가 베트남에 파병되면서 그 빈 공간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미국은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인 F-4 팬텀을 우리나라에 판매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19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만 해도 이 일본도 F-4 팬텀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우리 공군이 F-4 팬텀을 가지면서 이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국방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그 시기를 맞았었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하게 된다면 러시아로부터 그런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 동북아의 이 군비 경쟁이, 즉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비 경쟁이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군비 경쟁이 이루어지면 말 그대로 이 각국 정부가 갖고 있는 정부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을 이 국방비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군비 관련, 무기 관련 산업은 성장할지 몰라도 다른 민간 쪽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이 방산주나 이런 것들도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장에서는 또 이런 그 중소형 방산주나 또 대형 방산주까지도 모두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한일 단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일 단조는 그 우리 포탄에 들어가는 그 단조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방산 관련해서 특히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때 항상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종목이죠.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이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싸게 살 기회를 주는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다. 일명 착한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싸게 살 기회를 주고 나서 오르는 종목은 먹을 것을,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가져다 주지만 그런 그 싸게 살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급등해버리는 종목은 자칫 그 장대양봉을 보고 추격 매수했다가는 상투에 걸리기 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서는 이렇게 착한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눈을 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미증시는 테슬라, 아마존이 실적을 나란히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 증시 역시나 현대차나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이어지는 만큼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기업 엄선해서 선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면서 이로 인해 방산 관련된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특징 섹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요, 지수는 꽉 막혀 있는데 이 섹터가 좀 빠르게 순환매되면서 테마성 장세가 이어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파트너님께서는 오늘 가장 먼저 체크할 섹터 어떤 거라고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방산주나 이런 것들이 막 오르는 게 보이고 있어서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이런 방산주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우리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많이 가져주는 건 많이 오르지 않고 밑바닥에서 고개를 조금 쳐들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또 그러면서 뉴스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우리에게 수익을 많이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조리독감 AI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이제 고개를 막 쳐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동물의약품들이 이런 조리독감 AI 관련주들의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 뉴스는 지난 주말에 이 고병원성 H5N1형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검출되었다는 뉴스가 나온 것을 본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방역당국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 고병원성 H5N5형은 사람에게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는 이번에 발견된 이 겨울철새의 이동 경로를 추적을 하고 있고, 또 관련 주변의 농가들의 가금류 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 조류독감이 한번 유행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대량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또 그에 따라서 이 동물 백신을 전국에 있는 가금류에게 모두 이 접종을 해야 되는 그만큼 돈이 들어가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대신에 이 동물의약품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이번 기회에 큰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은 반대로 우리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지만 계란파동이라고 들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란파동을 가져와서 이게 물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아울러서 이 대량 살처분이 일어나면 이 치킨 가격도 함께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시간을 갖고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사람에 만지면 감염이 되는 조류독감인 거예요? 네. 이 조류독감은 예전에도 한 문제가 됐었는데, 중국에서 이 사스라는 이 질병으로 사람들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슈가 됐고 여기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동물의약품 중에 대성미생물과 우진비엔지 이 종목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보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일단은 투자가들이 이 학습효과가 돼 있기 때문에 계절성으로 이 겨울철새가 도래하는 시기가 되면 이 대성미생물이나 우진비엔비에 일찌감치 들어가서 돗자리를 깔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대부분의 학습효과가 되어 있는 투자자들은 이런 계절성 이슈를 이용해서 주식투자로 꽤 짭짤한 재미를 보기도 하시죠. 그 외에 체시스나 CTC바이오, 이글벳, 중앙백신 같은 종목들이 동물의약품으로 유명하고 그만큼 시장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고 또 학습효과에 따라서 일단 묻지마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도 얘기되고 있는 종목들이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의약품 관련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아까 투자 포인트를 하셨을 때 계란 가격이 상승하고 치킨 가격까지도 연쇄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신 만큼 백신 관련 기업들 움직였을 때 뭐 마니커나 뭐 하림과 같은 6개 관련된 기업들까지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섹터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사실 오늘 방산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방산 관련된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이게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평양 상공에 이 무인기가 뭐 와서 대북 전단을 뿌렸다 이 정도로 뉴스가 맞아요.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내에서 그냥 어느 정도 매번 있었던 일이라는 식으로 네. 넘어갔죠. 하지만 네. 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이 돼서 이 전쟁이 국제전화되는 것 이거는 어떤 외신에 의하면 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네. 나올 정도로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특히 이제 국정원에서 먼저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사진이 나올 수 있는 북한 러시아 선박이 북한의 항구에 들어와서 북한군을 데려가는 모습들. 그래서 지금 약 한 1,500명 정도가 이 러시아의 그 우스리크스 지방에 가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휴전으로 가거나 이런 이쪽이 아니라 더 확전으로 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 그 방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중소형 방산주뿐만 아니라 이 대형주인 우리 무기 수출 관련주들도 이제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나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나 루마니아 같은 이런 국가들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산되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는 대대적으로 우리나라 무기들을 많이 수입해 갔었는데요. 이런 무기 수출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북한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대규모로 이 러시아에 파병을 할 경우에는 과연 그 반대급부로 이 러시아가 북한에게 줄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첨단 무기들을 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한국군들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일 단조 같은 이 포탄에 관련된 것들이나 휴니드나 스페코, 빅텍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이 좋아하는 전형적인 방사청에 납품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관심이 많아지고 특히나 이 대형 무기 관련주들은 이 유럽에 무기를 수출한다는 측면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또 현대 로템 같은 대형주들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또 폴란드 대통령이 국빈 방문 이번 주에 하는데 윤 대통령과 24일 날 정상회담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원전 방산과 관련돼서 또 협의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관련된 모멘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세 번째로 확인해 볼 게 최근에 바이오주들 순환매 돌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주는 어떤 섹터 그 안에서도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바이오주는 네. 시장이 약세일 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 제약주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라고 해서 이 경기가 좋든 나쁘든 약은 사람들이 아프면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이제 바이오주도 같은 경우는 이 신약 개발에 있어서 이 어차피 이제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은 실적과 관계가 없습니다. R&D만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수익이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러다 네. 보니 오히려 금리나와 같이 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면 시장에서 관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즉 시장으로부터 이 바이오 연구개발하는 신약개발하는 회사들이 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이 바이오주들은 강세를 나타내게 되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엠폭스 관련해서 이 엠폭스라는 게 이제 원숭이 두창이라고 불리던 병인데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WHO에서 이게 팬데믹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경고성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엠폭스 관련주들을 찾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진단키트죠. 우리나라에서 이 진단키트 중에 이 엠폭스 관련된 진단키트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세니젠이라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이미 이 엠폭스 관련 진단 기술을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진단 키트를 만들어서 수출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해서 이제 그 랩 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이 엠폭스 진단뿐만 아니라 바이오19, 그러니까 코로나19까지도 함께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을 했고요. 바이오노트 같은 경우는 국책과제로 엠폭스 관련된 이 과제를 수행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로 이러한 세니젠이나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진단 키트를 갖고 있을 때 바로 수익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되는 거고, 최근 들어서 우리 증시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이 비만 치료제입니다. 아, 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고비라는 그 외국 업체, 그 위고비는 각 나라마다 판매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싸게 책정이 됐죠. 근데 그 우리나라 이 비만에 대해서, 물론 비만하지 않은 여성들도 이 약을 갖고 살을 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맞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 이제 식약처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위고비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뭐 다양하게 있지만 블루엠텍이라는 종목과 SLS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전문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업체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통 수수료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위고비가 많이 유통되면 유통될수록 블루엠텍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SLS 바이오는 이 품질 검사를 하는 회사입니다. 네. 즉 수입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SL 바이오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죠. 그런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위고비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캐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전 세계에서 위고비를 달라고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캐파가 아직 부족하다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초동 물량 들어오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병원마다 그 두 도스인가요? 그렇게 해서 적은 수량만은 그 병원들이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배정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수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이 블루엠텍과 SLS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이 비만 치료제를 아직 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HK 이노행 같은 업체들은 어느 정도 임상 1상이나 2상, 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임상 3상까지 진행한 이 비만 치료제가 있긴 있지만 그 임상 3상이 끝나는 시기가 이 다음 내년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지금 당장은 위고비가 우리나라 시장을 뭐 입도선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미국 생물보안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미국 생물보안법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그 의회가 만든 법인데요. 말 그대로 이 미국 사람들의 유전자 데이터를 이 중국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반대급부로 중국의 이러한 그 바이오 업체들을 미국의 이제 바이오 업체들이 상대를, 그러니까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거래처를 우리 한국으로 옮기는 것이죠. 가장 큰 수혜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가 100만 원을 넘어서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관련 기업들 뭐 개별적인 이슈와 모멘텀도 있지만 생물학 보안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중국과 미국의 바이오 전쟁이 격화될수록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라고 언급해 주셨고,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공략주 어떤 종목인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임상 2상과 3상을 각각의 네. 이제 신약 후보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 파이프라인들이 연구 성과가 많이 돼 있고, 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한미 사이언스라는 지주회사가 경영권 분쟁에 빠져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런 뉴스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한미약품과 한미 사이언스는 시장에서 관심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특히나 이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 지주회사로서 이 한미 사이언스의 경영권을 가져가는 쪽이 한미 약품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미 사이언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한미 약품과 한미 사이언스는 전문 경영인 체제냐 아니면 오너 경영 체제냐, 이걸 갖고 또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약품은 기본적으로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를 43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가 있고,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을 놓고 볼 때 적정 주가는 한 3만 8천 원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한미약품은 실질적으로 시장을 개발하고 유통하고 장사를 하는 그런 회사로서 돈이 쌓여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고배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미사이언스는 지주회사로서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약주는 한미약품이었습니다. 비만치료제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정학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개별적인 분쟁권과 관련돼서 주가의 상승력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실적도 괜찮습니다. 오늘 한미약품 이야기해 주셔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